지지도 좀 어떻게 지냈어요? 하와이를 아주 그냥 비치는 때. 아, 저 평택에서 지냈어요. 평택에서. 짱은 결혼하고 평택에서 지내거든요. 집 그 하수생처럼. 거기 이생하면서 살았어요. 형부랑 맨날 싸웠거든요. 아, 네. 저도 사세요. 이거 보고 있어요. 형 기다리세요. 형부는 썸TV 보셨대요? 볼걸요? 본 것 같은데. 아마 짱은 언니가 또 뭐라고 할 거야. 다 보니까. 자, 곧 김시원 브이로그 갑니다. 예. 기다려주세요. 평택 생활. 출연한 지 2주 만에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됐어. 이번에 그래도 가족들이랑 시간 좀 많이 보냈다. 언니. 조카 조카. 아, 그쵸. 너무 귀엽죠. 저 진짜 매일매일 보고 왔어. 동네 모르는데 막 이제 샹콩 루나 막 이런 장난감 사주세요. 그래서 많이 사주고 왔어요? 어, 네. 그럼 하나뿐인 동생인데 사줘야지. 이런 동생 말고 우리 지영이 장난감 사주세요. 민지 언니 찍었어요? 한 면이 들어오기 전에 두 장입니다. 민지 언니. 오, 진짜요? 네. 오. 민두장. 휴가 때 뭐 했어요? 휴가 때 저 하와이 가기 전에 진짜 엄청 돌아다니고 세림이 집도 갔다 왔어요. 여수. 따뚱. 여수 밤바다.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세림이 집에서 잤거든요. 어머니가 밥해 주셔가지고 밥도 먹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세림이는 뭘 해줬나요? 얼굴 제공해줬어요. 우리 새 얼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끝인가요? 끝인가요? 비행기 어떤가요? 분위기는 그냥 좋고요. 젊어서 그런가 뭔가 운동이 힘들고 하자마자 그런 분위기도 좋고요. 다 잘 챙겨줘야겠다. 진짜 다들 챙겨줘가지고 좋아요. 세림도 뭐 어떻게 보냈어요? 갑자기? 하와이 갔다 온 뒤로 뭐 했어요? 하와이 갔다 왔어요? 분위기 갑자기 분위기가 크나봐요. 하와이 갔다 학교 가서 운동했어요. 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휴가 때 그렇게 민성처럼 붙어 있었는데? 아, 이 정도는 안 돼. 이쁜 짱인데? 휴가 때도 자주 갔나요? 여행 한번 같이 갔었어요. 어디 갔었어요? 해운대. 이 근처인데? 제이로 때문에 거기 지금 사람 엄청 많다던데. 네, 이번 휴가 때 고정. 근데 또 부산 와야 돼. 주화선처럼 그렇게 붙어있던데 휴가 때. 아니요 아니요. 시즌인 줄? 시즌 중인 줄? 둘이 엄청 붙어있던데. 아니요. 부산 어디 갔다 왔어요? 부산이요? 부산 해운대? 그 전에 저희 집 전주 갔다가 25, 21 아세요? 거기 차리... 여행지 돌았어요? 네. 촬영지? 네. 나이도 갔다 왔죠. 오랜만입니다. 통사 한번 보여주시고 개똥이가 돌아왔습니다. 멀끔한가요? 어, 아주 괜찮습니다. 엄마가 뺏기실 것 같은데. 잘 지냈어요? 그럼요. 뭐하고 지냈어요?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놀다가 들어와서 이제 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냈어요? 방송용으로 해야 되나요? 아, 방송용은 일단 재활센터에서 운동하고 농구하고 네, 그렇게 했고요. 자, 카메라가 꺼졌고 한 달 동안은 저 넷플릭스 집에서 넷플릭스랑 친구 먹었습니다. 오,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린마더스 클럽 재밌었어요. 보셨어요? 봤어요. 아, 독서는 그 뭐였지? 영화도 봤는데 혜진 선수 머리가 엄청 많이 길었네요. 진짜 한 3년 동안 본 거 중에 제일 많이 길었어요. 저 농구 프로는 제일 많이 길었어요. 아, 근데 제주도 가면은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자르려고 장님이처럼. 저 안 해지 모르겠어요.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들. 선생님 썸TV 뭔지 알아요? 보게요. 오, 구독했어요? 아, 진짜요? 와, 준비된 자네요. 저 아까 소개시켜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진한이에요. 새로운 친구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엄지 선수. 엄지 선수 얼마나 딸리셨어요? 소개. 안녕하세요. 아, 왜 부끄러운데? 아, 좀. 얘가 닮았는 거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찾아드릴게요. 닮았는 곤충 있어요. 곤충이요? 곤충? 언제 곤충 닮았어요? 너 있어. 내가 찾아줄게. 너 진짜 있어. 네, 곤충 닮았다고요. 잘 도와줘서. 안녕하세요. 네.
지영이가 저 공주 닮았다고 했어요. 오. 아니, 얼굴만이요. 얼굴만 닮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엄지 선수는 우리 썸TV 구독자 하셨나요? 이렇게 실토하신다고요? 경림 선수는 했대요. 야, 경림아. 구독, 좋아요 했니? 따뚱. 와, 경림아, 너 어떻게 나한테 안 알려주냐?